이번 시간에는 스윙 연습곡 당신은 누구시길래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다카포 알코다가 나오니까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39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41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시려면 카포를 네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대에 따라서 카포를 빼시거나 노래하기 편한 다른 위치에 카포를 장착하시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두 번째 다운과 네 번째 박 다운은 브러싱이 있으니까 오른손을 줄에 대면서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죠? 자, 화면에 나오는 악보에서 보듯이 간편하게 악보를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그려진 경우죠. 자, 스윙이라고 써져 있는 노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어보고 스윙 리듬일 경우에는 악보가 이렇게 8비트 형식으로 그려져 있더라도 실제 연주는 스윙으로 연주를 해야 됩니다. 멜로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곡에 나오는 자주 나오지 않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E 마이너 6 코드입니다. E 마이너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두 번째 프렛 C 샵 또는 도샵이라고 하죠. 이 음을 누르고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서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입니다. 다섯 번째 마디는 이 마이너 코드 4분음표 스타카토 한번 나오고 세 박자를 쉬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D 코드는 5음표 아르페지안도로 네 박자죠. 다음 G 코드 아르페지안도 세 박자. 네 번째 박에서 다운 업. 다음에 B7 스타카토 세 박자 쉬고요. 박자 세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스윙 리듬에서는 박자를 하나, 둘, 셋, 넷할때 8비트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마시고요. 앞에 음을 좀 길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운스를 느끼면서 박을 세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지 연주를 할 때도 그 스윙 필이 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마디입니다. 여기도 B7 코드 스타카토 한 번만 하고 세 박자 쉬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38, 39, 40마디입니다. 38마디는 B7 코드 4분음표 스타카토, 39마디는 기본 리듬, 40마디는 E마이너 4분음표 스타카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1, 42, 43마디입니다. 41마디는 4분음표, 그리고 4분 쉼표, 2박 3연음 나오죠. 그다음에 42마디는 기본 리듬, 43마디는 8분음표 스타카토, 8분음표, 4분 쉼표, 그다음에 E-6 코드, 2분음표의 느림표.
2박 3연음 리듬은 제가 따로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2박 3연음 강좌를 따로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